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랬구나, 역시 그랬구나. 오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월 7일 일요일 날 검사장급 인사안을 전격 발표했다는 중앙일보 취재 기사를 갖고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 같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무리한 행동을 두고 감찰을 요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취재기사가 더해지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묵인이 있었겠지만 대통령을 실제로 움직이는 실세들이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부 내부의 사정을 소상하게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드러난 현상만 보고도 실제로 권력을 움직이는 일군의 세력이 생각보다는 힘이 세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오늘 오전에 내보낸 공병호 TV에서 다루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인물은 주어진 가업을 수행할 뿐이고 실제로 일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고 밀어붙이는 그런 그룹이 따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면 1960년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운동권 출신들의 성향은 상당히 저는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86 세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쥔 정치인들의 성향과 세계관은 그 이후의 운동권에 인연이 닿았던 신현수 민정수석과 같은 사람들하고도 생각이 아주 다를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1958년생인 신현수 민정수석과 1963년생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도 아주 큰 간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에 상당한 신뢰도를 더하는 추가적인 취재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의 노석조 기자에 의해서 제시된 그런 취재 기사는 주요 제목은 청와대 내부 민주주의 4.0 멤버들 그들이 다 해먹어. 그리고 부제는 임기 말 친문 핵심들 국정전횡 우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오전에 추측했던 것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노석조 기자의 취재 내용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석조 기자는 현재의 정국은 물론이고 권력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의 사실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 않지만 만일 노석조 기자의 취재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아침에 보도했던 중앙일보의 대통령을 패싱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안이 사실이라면 현재 한국 상황과 미래의 방향을 예상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밀어붙이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석조 기자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포명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의 핵심인 친노, 친문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가로 열고 부엉이 모임의 후신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자주 4.15 총선의 정직성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겼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1964년생입니다. 1964년생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 담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신현수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등 이른바 검찰개혁의 총대를 맨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모두 이 모임 민주주의 4.0에 소속이다. 두 사람은 신현수 수석 사의 표명 이후에 두 차례 또 전후해서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조금만 그런 정보에 촉이 있는 분들 같으면 전체 그림을 다 그려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일을 꾸미고 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다 자기들끼리 그냥 쓱싹쓱싹 해나가구나. 최근에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도 다 마찬가지구나. 공수처도 다 마찬가지구나. 경제정책도 다 이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먹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할 겁니다. 다시 또 노석조 기자의 기사가 계속됩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네 번째 정권 창출이 최대 목표인 민주주의 4.0과 정권 임기 말 검찰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에 주력한 신현수 수석 간의 충돌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민주주의 4.0 출신들의 국정전횡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말로 가면서 민주주의 4.0 소속 인사들이 다 해먹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네 번째 정권 재창출의 가장 중요한 교두보, 일종의 플랫폼이 2020년도 4.15 총선이겠죠. 그러니까 그 4.15 총선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그런 계획이나 작전 같은 경우도 이런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이제 하나하나 엮으면 아, 이 사람들이 다 주도를 하고 있구나. 다시 또 노석조 기자의 기사가 계속됩니다. 민주주의 4.0은 실제 현 정권이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입각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모두 민주주의 4.0 멤버다. 이런 기사를 읽다 보면은 이 민주주의 4.0 멤버들이 이번에 4월 달에 있는 보궐선거는 또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보궐선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해 나갈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죠. 여권 관계자는 신현수 수석 사의 포명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날 최재성 민정수석이 빈 공개로 만난 사람도 윤호중 위원장 등이었다면서 당 출신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던 노영민 비서실장 1957년생입니다. 지난해 말 물러난 이후에 민주주의 4.0 멤버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어놨다 보면은 앞으로 훨씬 더 가속도를 붙이겠구나. 국정을 좌지우지하는데 훨씬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기사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결국 가치가 사라진 정당이나 가치가 사라진 정파에서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오로지 나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일 뿐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겠죠. 그리고 여전히 좀 젊고 뭐 겁난 게 없는 것이죠. 60 이전에 그들 나이를 염두에 두면은 앞뒤를 재지 않고 전후를 보지 않고 극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나날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기자들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취재한 내용들을 이렇게 엮어보면은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퇴임을 향해 나아가는 대통령 또한 누군가에게 크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자신의 퇴임 이후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검찰을 완전히 묵사발 박살내기 위한 조치들이나 갓 들어온 신현수 민정수석을 물명에서 몰아내는 일이나 또 정권이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4차건 5차건 6차건 간에 재난기금을 막 뿌리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오래오래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집권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일 것입니다. 뭐 가능성이 꽤 높죠. 마침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총선에 놀랄만한 기여를 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떠오르네요. 지금 미국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가 1964년생입니다. 그 초석을 잘 깔아준 거죠.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통해 가지고 180석 이상을 만들어냈으니까 뭐 지금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선거도 손을 댔는데.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일이죠.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선거도 손을 댈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신현수 민정수석 정도 내모는 일이야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마주 우선 일이겠죠. 앞으로 우선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은 586 정치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그들이 선대부터 축적해온 모든 것을 까먹는데 1등 공신이 되겠네요. 그의 공신이란 표현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대통령의 결재를 패싱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야기하고 그다음 또 오늘 또 아침 조간에 조선일보에 민주주의 4.0 멤버들의 그런 전행 이런 것이 결부가 되면은 현재 일어난 상황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끼리 다 해먹는 거죠. 이게 워낙 강력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딴 거는 일체 눈에 안 들어오겠죠. 나이가 좀 들면은 전후 좌우를 볼 수 있겠지만 뭐 아직 여전히 50대들이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다 장악한 거죠. 법도 만들 수도 있고 선거도 만들 수 있는데 뭐 법을 못 만들겠습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